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양재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2021년 2월에 안산 공장 화재에 따라서 장기적인 영업 정지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제 한국거래소는 대양재지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 내용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선 거래가 재개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반갑죠. 이 거래소에서 우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21년도에 안산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 정지가 되는데요. 장기 영업 정지. 그러니까 주 사업에 대한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매출액이 얼마 미만이거나 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염려가 우려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건데 21년도 2월에 이 주 사업 공장인 안산 공장의 화재가 나면서 이 장기 영업 정지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가 어제 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거래가 정지됐던 대양 유지의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양재지의 주식 거래가 오늘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현재 주식 분산 기준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재개가 됐지만 이 주식 분산 기준이 미달 판정을 받아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한 종목의 소액 주주가 이 2년 연속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 주주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 분산 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식 분산 기준이 이 관리 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당 부분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자사주로 많이 묶여져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사유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 종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양재지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매출액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반기 기준으로 해서 700억이 좀 넘는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적자지만 작년보다는 적자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양재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진 상장 폐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양재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재개된 부분들은 아직 반가운 상황이나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개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양재지 거래 재개된 상황 자체는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선 대양재지 이 2년 8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2년 8개월 동안 주주분들은 돈이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 묶여 있었던 주식이 이제는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 묶여 있었던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심리적인 압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물량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워낙 거래 정지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식 분산 기준을 충족하려면 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혹은 이 우리사주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들이 계속적으로 좀 자사주에 대한 매도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소액주주가 200인 이상으로 만들고 소액주주 지분이 20%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식이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주식이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둘 다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재지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추가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석유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간밤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함께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뭐 GS 칼텍스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뭐 현대 오일뱅크, S오일 이런 회사들과 같은 그런 정유 업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석유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 국내 1위의 산업용 아스팔트 그리고 합성 수지, 케미칼 유통 이런 석유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이 그냥 이 그 정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유를 수입해서 팔고 이런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론 국제 유가가 올랐을 때 수혜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화학 기업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석유 화학 기업으로 인해서 이 정부 인프라 사업부터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정유 관련된 국제 유가 관련된 업체들 좀 수혜를 받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기름을 한마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원래는 주가가 한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움직이고 있었던 주가였는데 이 장 중에는 거의 2만 원까지 최근에 좀 상승을 하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국제 유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우려할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 다른 정유 업체들처럼 재고 평가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화학 업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가 이번처럼 미국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실 국제 유가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좀 더 심화되는 양상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여기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로서는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더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화학 기업들은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지 실적이 올라가고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석유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보수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유가 상승에 따른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유가가 지금은 조금 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유가의 상승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보는 이런 부분도 아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주가가 다시 이전 자리까지 좀 떨어진다라면 한국 석유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이 본업이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면 매수 가격 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 9천 원 목표 가격 11,000 원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에 대해서도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박스권으로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만 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9천 원, 목표 주가 11,000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M&A 공시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강세를 보여줬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합쳐서 50%가 좀 넘게 올랐습니다. 이 16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 어제 했고요. 그런데 잔금일이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잔금일까지는 이 2대주주였던 유한양행이 최대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이틀 동안 50%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급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오늘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바뀐 최대 주주가 뭐 굉장히 현금력이 탄탄한 그런 대기업도 아직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M&A 공시로 인해 좀 빠르게 올랐다. 그런 부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진 바이오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가가 11,000원, 그러니까 24.43%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고가는 26%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점, 차익 매물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